시원하긴 하네. 친구야! 좋은데 가자. 괜찮다. 아. 어몽크 쓰자 그냥. 친구가 장인보고 롤체 입문했는데 초반에 기물 사는 법을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냥 오픈 받고 시작하는 게 디폴트인 줄 안다고. 기물 클릭으로 사게끔 해줘. 오목을 써야 되겠다, 그죠? 이용 받고 싶다, 그죠? 이용했으면 좋았거든요, 그죠? 선생기계 헤지펀드 별로야. 돌려보자고. 좋댔네 슈발. 100원 끌어안고 뒤지자고. 찰나는 아이템이 좋았는데 나도 그죠. 찬템에 찬템에서 지리기 한번 가고 싶었는데 그죠. 피읍템이 없으니까 오목으로 좀 구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찰나는 오목으로. 강구성 빵달곰님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장인 빈집 파라는 말 듣고 망한 특패판 업 카르마로 순방했습니다. 근데 아제리의 치어주겜 축하드립니다. 그래 빈집 저거 하니까 되잖아. 여이씨 구현을 버리겠습니다. 까자 이거. 씨, 나이스. 아니다. 통제하자. 뽑히는 삼성 어차피 찍힐 것 같거든. 참 좋은데 이런 것도. 타곤을 더 써볼까? 뽀삐를 나중에 찾자고. 뽀삐. 대천사로 갈까요? 장갑은 도장. 찰나만 거결이냐 대천사냐인데 옵션이. 대천사 도적장갑. 6요새 4타곤 해야 될 듯. 8타곤을 못하는 게 팔렙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 피읍은 그걸로 챙기려고요. 오케이. 찬템으로 태블망 도적의 장갑 그죠. 마오카이 도장. 괜찮아 이기면 상관없어. 큰일일세. 대마셔 대마셔. 잠깐만 기물이 있나? 버린다고 생각하자.
유교세만 들어가도 엄청 세더라고. 120에 120, 240입니다 총. 라위가 있으면 좀 아쉽겠지만 뒤로. 아 병신. 범위도 그렇고 약간 나중에 카사딘 증강체가 100% 버프를 먹을 예정이긴 합니다. 아 이걸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이온이 낫겠다 맞아. 찬도장 너무 별로지. 얘를 강화시켜줘야 돼. 얘 피흡이 없어. 얘 피흡템 챙겨줘야 돼. 갑옷으로 썬파 도장 이거 얘가 캐리잖아. 찬이온이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체력 1% 있으니까. 뭐 슈바라? 거인의 결이보다 그냥 구인수 쓸게요. 아펠보다는 굿솔워커가 훨씬 낫겠죠. 이거한테 안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어차피 궁으로 튀니까. 잘 피했다. 찬템 두 개. 나도 이거 하고 싶었는데 찬템 두 개 그죠? 찬어모까지 있었으면은 1퍼 1퍼 중첩되지 않나? 잠깐만. 아마 이거 못 튕겨낼 거야. 다음 헤지펀드 이자를 8,100원을 보면 1등 할 수도. 그래 가서 와 지렸다가 와 한 번 더 받아요. 와 데미지 너무 세다. 찬이온 카사딘 지린다 데미지 그죠. 너 라이도 없잖아. 어떻게 잡으려고. 삼성소라가 힐 미쳤구요. 마오콰이 마법 데미지 1800 넣게 하는 이온 그죠. 지리긴 하네요. 아펠 눈치는 있네 이 새끼 그죠. 아 아펠 좋아요. 아펠 좋아 좋아 좋아. 아펠 좋아. 이 눈치는 있는 새끼 그죠. 구인수 딱 줄 타이밍에 와가지고 데드아이를 못 키는데 그냥 과학소라카가 날려나. 딜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 대천사 쪽 주자고. 삼성공보다는 공? 요거까지 에어본 생겼죠? 봉 바로는 에어본 적용이 안된다는데. 뭐야 이거? 맵? 뭐가 번쩍거리냐? 뭐야? 맵이 왜 이렇게 번쩍거려요? 좋댔다. 맵 때문에 졌어. 성광탄 쓰기 있냐고. 카사딘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밴들시티도 재밌는데 안 하는 이유가 라이즈가 약해서 그래. 얘 뒤집게 주는 거 매턴 20 체력인가요? 매턴이야? 포온에 3개 처박으면 120씩 오른다고? 아 상징도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르프가 10 유리하잖아. 올 뒤집게 증강 골라서 피 5000 뽑기 만들고 행복 롤체 했다고? 어이씨 올 보기 싫어 죽겠네. 투패 행복 롤체 하러 가자. 우리도 행복 롤치하자.
한 명한테만 준다고? 아이씨. 말자한테 들어간 거야 그러면? 됐어 됐어. 알한테도 체력이 들어가? 난 봉쇄가 좋은데. 카사딘 선픽 박는 거 좋은 판단이냐고? 보면 알겠지. 다신 안 할 것 같은데. 사진용. 아, 6렙도 전이니까. 6렙 전 카사딘은 진짜 상 벌어진 거 아시죠? 딱 그 느낌이다. 2, 3코도 붙였다가 파는 게 이득이라고. 근데 이런 위주로 가야 되니까, 그죠? 아니, 창고가 모자랄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그래서 트다 되기 좋잖아, 그죠? 법사도 만겹쳐가지고 그냥 봉사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포 내면 체력 두 배로 줘, 아니면 따로 줘야 돼. 아, 두 배로 준다고? 오케이, 마오카이 키우면서 가자. 됐어, 됐어. 좋아요. 상징이 하나 있고 K를 뽑아 이게 뭐지? 쉔을 뽑아야지 6봉쇄가 됩니다. 6부터 쎄. 이러면 거결 쪽 가는 게 제일 낫긴 하겠다. 선판 잘 썼네. 헬스 중이어서 후반에 왕기가 진짜 오지겠다, 그죠? 어이 괜찮네. 이 맵이 괜찮네. 벤틀리 카페테리아. 지겠는데? 나이스. 좋아요. 연평이 좀 좋아요. 거결 하나 맞다. 콧구멍 하나 구원 조금은 애매할지도. 오리아나와 그런데 붙이면서 가죠. 좋은 것 같아. 마오카이 이온 주면 좋긴 한데 스택틱 처리하는 게 제일 나 보이긴 하네요. 구원 카사딘 하고 나중에 저거 해주죠. 옮겨주죠. 자직이 있으니까. 팀원 2성 찍혀서 무료 리롤로 16레벨 찍으려는 게 브론즈 8사딘 같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팀원들이 버텨줘야 돼, 이거 진짜로. 승승장구 아니었으면 이 판 박았다. 확실한 건 카사딘 아직도 3장입니다. 아, 근데 진짜 좀 안 입고 온 게 카사딘 너무 많이 쓰는데. 미치겠네. 요새 문장은 반드시 필수야. 선택이 아니야. 화사지 웃는 거 왜 이렇게 유쾌해. 진은 안 쓰잖아. 아비 쉔 한 장 나올만 했는데, 그죠? 뽀삐랑 마오카 이미 삼성 찍혀있는 걸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쵸? 승승장구 그냥 뭐 조짜기 증강이야. 너프해야 돼 반드시. 승승장구는 뭔 생각으로 실버에다가 꽂아놓은지 모르겠네. 이것 때문에 트타가 개사기잖아. 삼성 많이 보는 거 많아가지고 서로 그냥 개 빼주잖아, 그죠? 이거 소라카 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하자고. 생간장 쓰라고. 뽀삐 한 장 남은 거지? 어? 소라카 유쾌해. 쏴 6요새까지 들어가야지 16렙이거든요. 쏴 하하하.
왕기했구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세집니다. 두 턴에 벨타나. 아, 이 뽀삐 마오까지 다 떠야 되는데. 쏴. 쏴. 아니 뭐 아직 카사딘 6요새도 안 봤는데 개센 것 같은데. 그죠? 소라카 삼성도 아니고 쏴. 시원하긴 하네. 쏴. 친구야! 쏴! 진짜 16렙 카산이라는 느낌이다. 레전드네? 이거 빨리 해서 카시 확률 저거 해줘야 돼. 거결이 낫겠죠 아무래도. 요새를 못 받으니까 구호카이 하고. 아 근데 이거 요새를 하나 더 받아줘야 돼. 박과박 차이가 심하단 말이야. 와, 미친놈 또라이. 여기다가 박아요? 와! 왕기했다 팔사딘. 와 씨, 지금 개사기 적폐 트타디롤 덱 상대로 누구죠? 개맛있는데 팔사디? 들썩들썩 해주고. 삼신기까지 박아주면서 고생한 마오카이에게 구원까지 하나 주겠습니다. 역시 숟가락 따위 항정 미드 못 이긴다고. 지금 거결로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 구원 피읍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결 또 금방 쌓고 맞으면서 지금 박마저가 좀 부족해. 멈춰! 그 상태 멈춰! 아 마오카이야 너 팔기 싫어. 빨리 떠줘. 좋아요. 실한 건 구원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거결에 비해서. 아 묶이면 답도 없다 어차피. 제발. 아니야 씨. 챔 먹자. 피바라이 쏘라 가자. 피쏘. 마오가이. 슈발 갑자기 먹어왔는데 뜨면 어떡해. 풀피 우승이라도 막자. 근데 이거 개사기네. 반짝이는 것도 먹는 거죠. 아, 야 근데 단단 묵직. 아, 이승관이 이승관이죠. 아, 이거 팔석진 탈락이다. 구원이랑 거결을 떠나서 그 상태한테 뒤지겠는데, 그죠? 다행이다. 너무 세네. 아, 풀피 우승을 해버리네. 어, 그 상태 못 막는다, 그죠? 아 카사딘 확실히 버러지 덱인데 좋다 그래도.